의료비 2년 전과 달라진 점. 공주님이 태어났어요. 그런데 아이의 치료에 몇 년일 거를 쫙정할 수 없고 완전히 치료되지는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. 피부암으로 변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꼭 치료를 해야만 했어요.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어요. 어? 병원비가 잘못된 것 같아요. 제 거 맞아요? 네, 맞습니다. 의문은 정보 검색을 통해 곧 해결되었어요.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었어요.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든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.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.